안 먹었으면 이거 좀 먹어보라고. 남자친구요? 에? 야채죽이랑 장조림 좀 쌌다. 따뜻한 물부터 마시는 거 잊지 말고. 네, 할아버지. 시계는 챙겼고? 어, 그래. 우리 소녀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해. 네. 뭐 빼먹은 거 없어? 어. 아니, 네가 시험치냐? 아, 왜 이렇게 똥 마른 강아지처럼 그냥 안절부절이야? 다녀올게요. 그래. 잠깐만. 아이, 전. 너는 따뜻하게. 어. 다녀오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휴대전화, 각종 스마트 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등 모든 전자기기들은 가방에 넣어 앞에다 제출하세요. 계획은 망쳤어도 수능은 망치지 마라. 이게 뭐 때문이지? 주혁 씨랑 똑같이 했는데. 이번엔 반죽을 좀 세게 좀 오래 치드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 것도 맞습니다. 역시 주혁 씨 레시피가 끝내주네요. 아니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쌀빵은 중간 발효도 없고 밀가루빵보다 더 간단해가지고. 우리 가람이 아빠가 빵집 오픈하기도 전에 질리겠다. 아우. 주혁 씨 빵 좀 갖다 줄 사람 없어? 그렇다고 빵만 툭 그렇게 걸어놓고 가요? 그러게. 연락을 하지. 그러게. 점심 먹었어? 안 먹었으면 이거 좀 먹어보라고. 잘 됐네. 마침 딱 배고팠는데.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 얼굴을 하고 그런 손으로 빵을 만든다는 게. 안 어울리나? 어울리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빵 좀 드세요. 남자친구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 보니까 키네. 아닌데.
다들 보기가 좋네. 나만 외로워. 나만 고독사할 거요. 그래요. 먹고 고독사한 귀신은 때깔이에다 줬겠지. 아, 겁나게 고독하다. 밥 없나?